고추가 그 사이 많이 커가지고 신선에 요걸 좀 해가야겠습니다. 예. 약은 안 치고 그냥 뿌려만 놨는데도 벌레가 많이 먹어도 이거 뭐 오는 사람들 좀 드시라고 좀 해놓지 뭐. 땅을 놀릴 수가 없어 갖고 씨를 좀 작년에 묵은 씨가 있어서 좀 뿌려놨더니 자랐네요. 신 선생님 일로 와봐요. 그리고 이 먹는 거에 대해서는 뭐 쫄쫄 굶어야지 정신을 차리지. 아이고, 어디 가요, 그 사이에 또. 5톤 차가 쉽게 들어오려고 하면 여기 좀 까야 되겠다. 저기까지 다 까가지고 이쪽으로 바로 있잖아. 후진하든지. 도기가 여기 조금 폭도 그렇고. 그렇지. 도기가 어렵지. 그럼 그 전에 한번 작업을 해야 된다. 땅을 소독 안 하니까 벌레 많은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요것만 하고 그만하지 뭐. 혹시나 한 번씩 또 오시는 분들 과일만 드리기 너무 그거해서. 뭐 배추 이거 뿌려놓은 거 씨 많은데 물김치라도 좀 담을까 싶네요. 아니 뭐 이것도 생으로 하니까 국물 좀 떠먹고 여름에 시원하게. 빈 마이 또 순간적으로 많이 올 수도 있겠네. 이제 갑시다. 네.
곳에 떨어 먹도록 놔둬야지. 뭘 뜯어 먹도록 놔둬? 벌레가. 벌레가? 어. 또 한 번 더 갖다 먹어야지. 갑시다. 가져갑시다. 딸기 주스 오늘 야생 딸기 예. 내가 따가지고 왔거든요. 예. 그리고 과일 조금 하고 예. 드십시오. 예. 견과류도 조금 있네요. 예. 7시가 됐는데도 아직도 화나네요. 저녁 때는 쌀쌀해서. 물김치도 있고 예, 좀 많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 여기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요즘 잘 안 오니까 여기는 뭐 신선생님 뭐 관심 있는 게 없잖아. 여기가 딸기가 번졌어요. 이렇게 예. 봐봐요. 이거 갈아가지고 그 좀 식량으로 쓰려고 하는데 풀이 많이 났네 그 사이에. 그 풀도 베고 딸기도 우리 식량도 만들고 이렇게 두 개 소포를 두 개 들고 왔어. 아 냄새 너무 좋아. 냄새가. 딸기 먹어봤죠? 예. 맛있었어요? 예. 맛있으면 신선생 좀 이런 거 좀 식량 좀 찾으러 다니면 안 되나? 못해요 스님. 전 집안일을 해야지요. 신선이 집안일만 할 거라? 예. 아 이게 여기 보면 보이죠? 예. 딸기가. 예. 보면 이게 원래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게 번졌어요. 이렇게 야생 딸기가 보이죠? 크진 않은데. 이렇게 우리처럼 이 뿔 하나로 가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필요하다니까요. 제법 커요. 봐봐요. 응. 제법 크다니까. 딸기가. 번졌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루에 딱 한 번 먹을 게 나와요. 어요. 응? 아 아까 산딸기 따온 예, 거. 예. 어, 야생딸기. 예. 오늘 식량이에요? 예. 오늘 식량입니다. 아유 적당히 씻어요. 아유 그, 하나도 오염된 것도 없는데. 달랑달랑달랑 해요. 응? 먹고 싶은 과일 뭐 있어요? 예. 뭐? 딸기요. 딸기를 먹어야지.
알지. 아, 두리안. 두리안. 두리안 먹고 싶어요? 네, 두리안. 아니, 돈도 안 벌면서 그 비싼 꼭 두리안을 먹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두리안 먹고 싶어요. 맛있잖아, 두리안이. 두리안 먹고 싶어요.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네. 두리안 오라고. 하고 상추하고 오늘은 식사라. 예. 간단하게. 예. 아유, 와요, 와요. 지금 여기 못 느끼는 거예요. 한 10분 뒤에도 갈 거라요. 신호생, 우리 어디 가요? 지금 저기 구제봉 활공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활공장 갔다 온 지 제법 됐네요. 예. 그래, 지금 거기 불도 났고, 지금 어떻게, 궁금하네. 몇 달 됐습니다. 네. 다시 보수는 해놨는지, 불 타는 거. 그래도 이제 싹이 나고, 예. 숲이 우거졌으니까,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시커먼 거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예. 어느 정도 복구가 안 됐겠어요. 가보면 이제 알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발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다 탔잖아. 예. 그것도 보수해야 되겠던데, 그거는 했을까? 오늘 가서 보면 이제 알겠지, 확인. 그렇지. 그러니까 한참 갈 때가 예. 겨울에 많이 갔죠? 예. 겨울에 갔어요? 아, 예. 겨울에. 예. 마지막에 그쪽 팀들, 여기가 아무래도 산중이라서 여기는 이 하나가, 그, 이 옷 하나가요. 예.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네요. 응. 그리고 좀 선선한, 이거 좀 더우면 벗고, 또 추우면 이거 입으니까 또 따뜻하고 이래갖고, 예. 겨울과 여름이 같이 쓰이네, 이 옷이. 그렇지. 아주 유용하네. 아무, 그래도 한 달 정도 안 왔나요? 여기를? 두 달은 됐는 것 같네요. 했을까 불난 곳이. 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가지고. 그래도 2월 달인가 그때 불났는 걸로 아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 사람들 눈, 눈 때문에 그. 뭐 올라가가지고. 용기를 내가 그릇이라도 맞죠. 갔어야 되는데. 조금만 걸으면은 정상이었는데 그 사람 포기하고 갔잖아요. 코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영상을 많이 안 올리니까 예. 댓글도 좀 그 맨날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안 보는 것 같더라고. 저절로 떨어져 나갔더라고. 우리 영상만 올리면 싫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오, 완전 터널이다 터널. 아카시아 꽃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카시아는 여기가요? 네, 가족이. 그게 그 영양가가 없고 예. 좀 척박한데 아카시아가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좀 표시가 있네요. 왼쪽에 탄 게. 예. 탄내는 예. 안 느껴지죠? 예. 근데 나무 저런 데는 좀 탔는 것 같아요. 많이 탔죠? 예. 불길이 저 위로. 까만 거는 사라졌네. 거의 이제 풀들이 나가지고 이런 데는 예. 이런 데 죽은 거죠. 예. 하마가 심하게 한 거는 죽죠. 예. 아직까지 예. 소나무가 죽은. 그렇죠. 예. 이거는 죽었죠. 예, 완전히. 예. 이건 아예 쓰러져 버렸네. 이쪽으로는. 예, 맞죠. 이런 데는. 예. 하마 이쁜 데는 봐봐요. 예. 표가 나잖아. 예. 너희들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 여름이 돼도 얘들은 그러니까 예. 다 줄기가 빠지면서 쓰러져 버렸어요. 앞으로. 이건 다 베낼 수밖에 없죠. 이건 안 되죠. 다 죽었는데 뭐 이미. 생명이 맞죠. 예. 그래 뿌리라도 살아있으면 그래도. 뿌리가 없이 죽었으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앞으로. 예. 잡아주는 게 없잖아요. 생명이. 예.
수리가 안 됐네, 저런데 계단 같은데. 어, 여기는 왼쪽에는. 요거는 새로 깔아놨네. 아, 여기는 했네. 예. 이거는 쓰러져가지고, 그냥 이제 앞으로 쓰러져 있고. 예. 주변에 풀들은 우거져 있는데. 예. 하여튼 정상으로 새까만 게 그래도 다 없어서 좋긴 한데, 나무들이 다. 예. 그런데. 하마 입은 것들은 다 죽었죠, 뭐, 예. 이미. 저기에 여기. 어, 여기는 아직 그대로고. 여기는 새로 손 봤네. 이렇게 손을 봤네. 오늘 바람 부는데 한번 날아보지, 왜? 위험할 것 같아. 이것도 새로 또 해야 되는 거 맞죠? 이것도 아직 수리 못. 이거 철거해 뿌린 게 낫지, 자연스럽게 맞죠? 그죠? 이거 뭐. 여기가 잔디가 올라오네요, 이쪽으로. 잔디 없었는데, 파랗게. 신 선생 이거 봐봐라. 예. 네잎크로바 한번 주스러 가자. 예. 네잎크로바. 토끼풀이지요? 토끼풀. 네잎을 찾기가 힘드네요. 지금. 선생은 찾지도 않고 찾기 힘들다고 말하는 거, 그런 건 어느 나라 법이에요? 아니, 보니까 없어요. 정말 세 개나, 네 개나 힘들어. 보세요, 세 개. 아, 세 개네요. 찾아보자. 종자 자체가 세 개 자르는 사람입니다. 돌연변이가 있는 게 있어요. 돌연변이 있는 게. 하늘에 별 따기 싶은데요? 하늘에 별 따기라. 예. 전부 다 세 개네. 물 대나가 이제. 하려고 안 해요? 네, 물이 촉촉하게 다 이렇게. 저런 건 보리 같은데 보니까 맞죠? 파란 걸? 예. 예. 저거는 보리고. 아, 어제? 예. 어제 콩이가 어제 그젠가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예. 콩이 잘 있겠죠? 예. 콩이 저쪽에 있죠. 사는 데. 저기 콩이 살아요? 예. 저기 연기 나는 쪽에? 예. 연기 나는 쪽. 꽃반지 하나 끼워드릴까? 꽃반지 낄래? 그래도 고생했는데 반지도 하나 못 끼워줬는데. 이제 날아다녀야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 내 꽃반지 하나 끼워줄게. 우리 지금 우리 집에 온 지 이제 2년째인데, 내가 선물도 한 게 하나 해준 거 없고, 그래서. 꽃반지를 하나 끼워주려고, 오늘 꽃반지 하나 해갖고. 맨날 설거지하고 힘들다고 울고 그랬는데, 2년을 견뎠는데, 또 그래도 선물을 꽃반지는 하나 해줘야 안 되겠어요?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꽃을. 딱 해갖고, 이렇게 딱 끼워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 그 풍경이 있을 때 풍경이한테 끼워줬는데, 신선생! 일로 와봐요. 꽃반지 하나 끼워줄게. 빨리! 아이고, 힘들어. 예. 그동안에 예. 한 2년간 예. 우리 집에서 설거지하고 예. 힘들게 고생했잖아요. 예. 해줄 건 내 없다. 근데 거기서 고생했고, 예. 꽃반지 하나 끼줄게. 예. 뭐 꽃반지를 하나 끼주는 거지, 뭐. 그제? 자랑해라, 구독자한테. 예. 뭐, 찰나에 이거 뭐 있지, 뭐, 금반지 그거 좋은 거 아니라. 예. 금반지 맞아요. 좋아요? 맞아요. 어? 그냥 고생했으니까, 설거지 했으니까 예. 자랑 좀 해봐요. 예. 바짝, 바짝.
바짝 보여드려. 바짝. 바짝. 마음에 들지? 예, 마음에 그 목걸이도 하나 해줄까? 아, 선생님, 이거만 하면 돼요. 그럼 됐어요. 예. 그 욕심이 없어서 좋다, 그런 거는. 그렇죠. 그 욕심 많이 부리면 안 돼. 예. 그 시도도 욕심으로 해서 우리 집에 못 살았어요. 맞아. 내가 돈 버는 것도 없지. 예. 유튜브에서 구독, 유튜브에서 세 달에 한 10만원 들어오는데, 12만원. 예. 그걸로 우리 과일 사먹고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우스 욕심부리 여기 못 있는다니까 우리 집에. 그렇죠. 어. 무역의 상태만이 가능하죠. 그럼 무역으로서 그냥 수행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이제 사는 예. 거지. 예. 못 살지. 예. 그리고 그래도 욕심 안 부리고 말이야. 예. 반지만으로 만족하니까 예. 더 끼고 있어요 그냥. 예. 좀 끼고 있어 그래도 최소한. 응? 잘 빠져요. 그럼 이게 뭐 그럼 좋은 게 아닌데 빠지지 그럼 당연히. 그뭐 실반지도 아니고 꽃반지인데 그럼 빠지지. 다시 껴! 두 번째 손가락으로. 됐어요. 다시 보여줘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보여줘! 안 돼요. 신선생 지금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수행을 이제 안 하죠. 수행을 끝났는 게 이제는 뭐 안정화돼야 되죠. 본래의 상태에서. 예. 보림이랍니다. 보림. 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요히 침묵하면서. 예. 오늘 뭐라 그랬어요? 아, 깨어 있는 잠. 지금 깨어 있는 잠의 상태랍니다. 네. 깨어 있는 잠. 깨어 있지만서도 잠을 자는 그런 상태가니까. 고요함의 상태. 마음의 변동도 일어나지 않고. 예. 그렇다 그러네요. 원래 상태. 자주 영상 올리진 않지만, 그러니까 늘 우리 구독자분들 제 초심의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오늘 비도 오늘 오전에 야채가 많아서 좀 해서 좀 필요한 거 야채 좀 보낼 때 보내고 그리고 비도 뭐 올 듯하면서 안 오면서 날씨가 춥더라고. 그래가 비가 좀 올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활공장 왔는데 또 분위기가 바뀌었네요. 예. 네, 그래서 여기가 불이 나고 나서 이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태동하기 위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인간들도 한번 어려운 그런 것에 빠지면은 그 벗어나기 위해서 한동안은 조금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자연도 그런 것 같아요. 필요한 시간들이 시간을 두고 해야 되듯이 또 공부하는 수행자들한테 어느 단계까지 공부가 끝나고 나면 고요히 침묵하면서 그것을 아주 알뜰살뜰 보살펴야 되는 상태가 있죠. 깨어있는 잠의 상태라는 신선생의 지금 경계라고 그럽니다. 바람이 선선한 여름인데 초여름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이제 초여름으로. 초여름인데 예. 도시는 그래도 좀 더울 것 같아요. 예. 예, 건물들이 많아가지고 시골은 저녁에는 추워요.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네? 겨울에는 논이 저렇게 드러나질 않았는데. 그러네. 물도 가두고 이제. 모내기를 하려고. 모내기 하려. 우리도 지금 모내기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아마 다음 주에는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는 할 것 같아요.